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나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아합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뭄 때문에 백성의 삶은 힘들어졌어요.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죠. 호수와 강이 다 마르고 땅이 갈라졌어요. 곡식도 키울 수 없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고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짜 신을 섬긴 당신 때문에 생긴 것이오. No. No. 엘리야는 아합과 백성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제 마음을 정하시오.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믿으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라고 믿으면 바알을 따르시오.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자고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가짜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황소를 제단 위에 놓았어요. 당신들은 바알에게 기도하여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시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에 상처를 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황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네 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장작 위에 부었어요. 또 물을 부었어요. 모든 것이 흠뻑 젖도록 말이에요. 물은 제단에서 흘러내려 도랑을 가득 채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보내셨어요. 불은 황소와 장작과 돌과 흙까지 모두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도 바싹 말랐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얼마 후 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가짜 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몸에 상처를 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